안녕하세요. 숭구리당당의 숭구리입니다. 오늘은 팔 곱하기 시스템 앞돌려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조금 깊게 좀 정확하게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바로 왔는데요. 자, 원쿠션 값이 2, 3, 4 이렇게 되고요. 이 숫자에 공이 이렇게 있으면 원쿠션 지점 2에 있죠. 8을 곱하시면 16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5앤하프하고 2쿠션 값은 똑같습니다. 10이고요. 여기 20이에요. 그럼 16이면 들어오는 이 입사지점이에요. 입사지점. 그래서 떨어지는 3쿠션 값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어요. 다 이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8 곱하기 시스템 기준점이 3쿠션 값이 다 여기 빨간색 원포인트 자리 단단히 저길로 떨어져서 들어가요. 자, 3의 위치에 있으면 8을 곱하시면 24가 되겠죠. 그래서 8, 3, 24, 24 부분에 공을 떨어뜨리면 똑같이 저기 3쿠션 값 빨간 지점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면 공이 보통 이렇게 있으면 기준점에 3쿠션이 떨어지죠. 여기서의 함정이 있어요. 자, 45도 기준이죠. 1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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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포인트, 2포인트. 자, 지금 Q를 대봤는데 45도예요. 이 8 곱하기 시스템에서 기울기가 45도부터는 팁수가 2팁이 아닌 원래 2팁인데 1팁으로 줄어들어요. 2팁에 공을 칠 경우에 회전량이 생겨서 살짝 길어지기 때문이에요. 각이 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회전량이 더 먹어요. 공이 두껍게 맞아야 돼서. 전 시간에도 제가 말한 것과 같이 한 팁에 공을 반 두께 이상을 치면 0.5팁에서 1팁이 더 먹어요. 그래서 맥시멈 공 형태랑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를 8 곱하기 시스템을 조금 쉽게 해부해 드리려고 왔어요. 자, 그러면 숫자만 외우셨으면 바로 테이블로 가보겠습니다. 자, 테이블로 왔습니다. 자, 8 곱하기 시스템 기준 잡는 거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족구의 위치는 2에 있어요. 2. 여긴 3, 4. 떨어지는 기준점이에요, 여기. 그리고 2쿠션 라인은 5앤하프하고 같습니다. 10, 20, 30. 요렇게. 자, 지금은 45도 각도가 아니고 조금 좁혀진 각이죠. 자, 여기서 투팁 시스템, 그러니까 투팁으로 거의 공을 치는데 8을 곱하면 8, 2, 16 여기에요. 그죠? 날아오는 입사지점. 자, 투쿠션을 어떻게 보내냐도 참 힘들어요. 그죠? 여기서 투쿠션 보내는 걸 또 설명을 드릴게요. 원쿠션은 맞추기가 쉽잖아요, 지금. 투쿠션 이렇게 들어오면 되죠. 공이 여기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공이 요렇게 라인이 16을 올려면 요렇게 오겠죠. 그럼 요거를 4구를 친다고 생각을 하시고 라인 작업을 해주시면 편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당점을 시계 방향 쪽으로 먼저 쳐볼게요. 중단이나 시계 방향 어떤 일이 생기냐. 자, 2쿠션 맞고 밀려버리죠, 살짝. 그죠? 조금 길죠? 자, 중단에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금은 2팁이에요. 자, 요렇게 진행되죠? 여기서 저는 어떻게 치냐면 상단 당점도 아닌 중단 당점도 아닌 하단 당점에 칩니다. 하단 당점에 치는 이유는
원쿠션을 맞고 공이 레일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곡구 현상이 생기면 투쿠션에 맞고 공이 꺾이거나 세게 칠 경우 살짝 느리게 칠 때 길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당구에는 정답이 없지만 저만의 이제 방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저번에도 뒤에 큐를 당점을 내릴 때는 상단에서 뒤에를 내려주시, 뒤에를 올려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상단 당점에서 뒤에 큐를 하단 당점, 투팁, 8시나 4시 방향으로 갈 거예요. 자, 보내는 방식은 똑같아요, 투쿠션. 이렇게 진행이 되면 오겠죠. 그 대신 큐는 평상시보다 미들 이제 중간보다 여기가 중간이면 길게 잡으시는 여기를 잡겠죠. 보통 저는 여기를 잡으면 여러분들도 잡는 위치에서 반뼘 정도 앞에를 잡으시고 뒤에 큐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알당구 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내시면 봐보세요. 편하게 딱 위치에 도착을 하죠. 자, 그러면 또 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고 3이죠. 2.5 구간이네요. 그러면 8을 곱하면 20이 되겠죠. 그럼 또 여기다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날라오면 되니까 공 하나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꼭 여기를 안 맞춰야 돼요. 확률이 많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공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단 투팁 부드럽게 그냥 4구 치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시면 자, 그 라인으로 똑같이 가죠. 자, 3위치에다 놓고 쳐보겠습니다. 자, 3위치 지금 45도가 아니죠. 그래서 3 곱하기 8 24 점점 어려워지네요, 거리가. 그죠? 근데 요렇게만 날라면 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다고 하단 투팁 자 요런 식으로 조금 길었는데 요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공에 무리도 없고 자 여기서 제가 중단 당점이나 상단 당점에 공을 안 친다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죠. 자 상단에 공을 한번 다시 쳐보겠습니다. 투팁에 자 공이 어떻게 되죠? 길게 가죠. 여기서 함정이에요. 그래서 공을 치실 때 저는 하당 당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단도 거의 비슷해요, 상단과. 자 요번엔 중단 투팁 자 요것도 살짝 길죠, 여러분. 이래서 저는 하단 투팁에 공을 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번에는 4위치에 있어요. 그러면은 48에 32. 여기를 어떻게 보내지? 그냥 여기 요런 라인을 잡아주시고요. 공이 여기 있다고 끌어가는 거죠. 여기로 진행하는 라인을 끌어서 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단 투팁 자 이런 식으로 공이 날라와요. 그죠? 자 이번은 지금 친 거는 다 기본각이죠. 기본각 여러분. 근데 아까 칠판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울기가 45도일 경우에 자 요렇게 있을 때 아까 쉬운 각에서도 상단과 중단에 공을 쳤을 때 밀렸죠. 이 각도 밀리겠죠 지금. 그래서 당점이 내려가서 하단 투팁 8시나 4시 방향 가볍게 이렇게 쳤습니다. 자 공이 살짝 길게 가죠. 여기에 왜 함정이 있느냐면 이 위치에서도 길어지는데 3, 4 지점으로 가면 갈수록 회전량이 더 먹어서 투쿠션째에서 길어져요. 그래서 45도보다 좁아질 때 자 당점을 하나를 빼고 한 팁에 치겠습니다.
7시 방향. 자, 요렇게 치면 포인트 딱 가죠. 자, 2.5 지점. 지금 45도. 20이죠. 20. 8 곱하기 2.5. 자, 똑같아요. 보내는 거. 490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한 팁에 공을 치고 있습니다. 7시 방향 지금은. 자, 이렇게 해서 저 지점으로 가죠. 여러분들 공식을 알아도 많이 실수들 하실 거예요. 자, 3지점. 자, 45도죠. 그러면은 원쿠션이 3 곱하기 8, 24. 똑같이 보내시면 돼요. 자, 지금 원팁이에요. 자, 그죠? 난로 24가 맞는 게 아니에요. 입사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4지점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45도 지금. 48에 32네요. 자,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요런 식으로 다 여기 근처로 가죠. 그래서 저는 요런 공 한 팁에 치고요. 여기서 또 함정이 또 있어요. 자, 각이 요렇게 좁아졌어요. 45도보다. 그죠? 근데 32점이면 여기에요. 그죠? 48에 32니까. 근데 보통 이거를 끌어서 치시려고 하시는데 끄는 게 아니고 오른손을 아까 칠 때는 살짝 반뺨 정도 앞을 잡으셨잖아요. 지금은 평상시 잡으신 것보다 반뺨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그리고 큐는 최고로 헐렁하게 오른손. 그냥 계란 하나 쥔 느낌.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큐만 마지막에 날아가지 않게만 잡을 거예요. 그리고 큐를 미들 팔로우로 쭉 넣기만 할 거예요. 당점은 하단 7시 완팁인데요. 이번에는 뒤에 큐를 세우지 않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아까는 큐를 세웠죠, 뒤에를. 이번에는 공이 끌려와야 돼요. 원쿠션에서 아, 나 쉽게 하고 끌려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큐를 수평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자, 지금 최대한 브릿지 깔고 최대한 수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들 팔로우로 큐 넣어줄 거예요. 그냥. 자, 32지점 이렇게 돼서 정확히 들어가죠. 그러면은 왜 이걸 팁을 빼고 큐 각도도 달라졌죠 지금. 자, 회전을 투팁에 줄 경우, 자, 각도도 45도보다 각도도 좁아졌어요. 그죠? 투팁에 공을 칠 경우 이 공은 회전력이 먹습니다. 자, 지금 투팁에 칠게요. 자, 30 거의 떨어졌는데 회전이 먹어서 길어지죠. 요런 것들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잡아드리려고 제가 오늘 왔는데, 자, 변수의 공이 또 있겠죠. 자, 요렇게 있어요. 각이 더 요렇게 돼 있어요. 야, 이 위치에 있어요. 곱하니까 8이에요. 근데 16지점을 보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 두께가, 그죠? 면을 따고 해야 돼서. 그래서 팁을 하나를 빼시고 4 정도 보정을 하시면 12 정도 되겠죠. 그럼 반칸이 길어집니다, 여러분. 자, 당점은 큐를 들었어요. 또 한 팁. 4구 치는 느낌. 자, 그죠? 지금 10지점 맞았는데도 여기 왔죠. 12 맞으면 이렇게 오겠죠.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면을 따서 여기 16을 보내기 어려워서
팁을 하나 빼고 3에서 4 정도 보정하시면 돼요. 이거 사람마다 회전량이 달라서 한 팁이에요. 그럼 자, 요 라인으로 가지요, 지금. 자,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8 곱하기 시스템 알고 계셔도 공의 위치에 따라 공 모양이 달라집니다. 자, 요렇게 있어요. 그죠? 20이에요. 요런 거는 편하잖아요. 근데 공이 이 지점 안에 있을 때, 그죠? 여기는 1 지점이에요, 지금. 자, 8 지점. 자, 요렇게 났어요. 그럼 똑같은 라인으로 가죠, 여러분. 자, 오늘 8 곱하기 시스템 배우는데, 샷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구장 가셔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제 설명 잘 듣고 여러분들도 다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8 곱하기 시스템 한번 제 나름대로 확률 좋게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손 세척 잘 하시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 갖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